이재명 습격범이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공범이나 배후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공범이나 배후 존재 여부, 어떤 유튜브를 봤는지 등을 조사한답니다. 미국 한 소도시에서 80년 동안 배달되지 못한 편지가 마침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주택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배달되지 못했는데요. 우체국 직원이 SNS로 수소문하여 결국 편지 주인의 자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는 아이를 잃은 부부에게 사촌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네요. 괌에서 한국인이 강도에게 총격 사살을 당했는데요. 이분은 은퇴 여행을 가신 거라고 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괌은 방문객에게는 그다지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괌 당국 역시 한국인 총격 사건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JTBC 사건 반장 제보인데요. 한 여성이 미용실에서 24만원짜리 미용 서비스를 받아놓고 먹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지갑을 챙겨 나오지 않았다며 남편이 결제해준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탈당자를 만나 회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탈당자는 국힘에 입당을 숙고 중이라고 합니다. 곧 입당할 거면서 탈당한 지 얼마 안 되어 쪼르르 한동훈 만나는 거 보면 말이죠. 일본 노토반도의 7.6규모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최대 175m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육지 면적이 약 2.4제곱킬로미터 새로 생겼다고 하고요. 한 항구에는 물이 몽땅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은 무시무시하네요.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6일도 해안포 도발을 했습니다. 60여 발을 쐈다고 하고요. NLL 북쪽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서 연일 도발을 하고 있네요. 관심 좀 달라는 걸까요? 한심합니다. 도발할 시간 있음 북한 주민들 먹을 거 챙겨줄 생각을 해야죠. JTBC 사건 반장 제보인데요. 한 찜질방 운영 식당에서 고기 3인분 막국수 1인분을 시키자 사장이 고기는 꼭 1인당 1인분 이상을 시켜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만약 고기 3인분 막국수 1인분을 먹으려면 따로 앉아서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진짜 웃기네요. 그래서 네티즌 중에서는 차라리 따로 앉아서 사장에게 테이블을 더 치우게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